gonna shake up my hands, gonna shake up my hands, shake him up high, shake him down low, shake out my hands. 자, 너무 귀여운 곡이죠. 미국의 민속 노래이거든요. 자, 일단 처음에 gonna 이거는 going to를 줄여서 gonna 이렇게 약간 문어체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m going to shake out my hands가 원래는 제대로 된 문장인데 약간 노래 가사니까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 gonna shake out my hands 이렇게 살짝 줄여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손을 shake out my hands, 내 손을 out해서 흔들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아웃을 이게 아니라 그냥 손이 여기 안에서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흔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손을 흔든다는 얘기죠. Shake him up high. 거기 shake 다음에 apostrophe 있고 이 m이 있어요. 요거는 shake them을 이렇게 약간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I am을 줄여서 I'm 하듯이 shake them은 이제 이게 가사 붙일 때 shake them up high가 좀 어려우니까 shake them up high 이렇게 쓱 유연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shake them up high. them이 뭐죠? hands죠. shake him up high 위에서 shake him down low 밑에서 흔들어요. shake out my hands 이런 노래예요. 자, 아이들하고 신체 활동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노래죠. 자, 이 노래의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2절에는 feet가 있어요. 그러니까 gonna shake out my feet, gonna shake out my feet 해서 이 발을 어떻게 할 거죠? 발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서서 두 발을 동시에 흔들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뭐 적당히 흔들면 됩니다. Shake him up high! 다리를 높이 들어서 흔들고 Shake him down low! 밑으로 흔들고 또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아이를 안고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 돌 미만의 아이들을 이렇게 엄마가 안고 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다리를 밑으로 이렇게 흔들어줄 수도 있죠. 이런 활동들이 그 영아들을 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줄 수 있도록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부모님 중에 아이가 아직 돌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안고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3절은 head니까 머리를 또 흔드는 활동이고요. 4절은 tummy, 배니까 배를 어떻게 shake him up high 이렇게 흔들고 shake him down low 해서 이렇게 또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에는 elbow가 나와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위로 또 아래로 해서 아이들이 각각의 신체 부위를 좀 명명하면서 어떤 부위인지 또 느끼면서 신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니까 즐겁게 아이들과 신체 활동 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어디 있어요? 자, 손 모두 여기 있지? 우리 손 이렇게 같이 흔들어 볼까? Shake out my hands, gonna shake out my hands. 위로 아래로 shake out my hands. 자, 발은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찰리를 데리고 한번 해볼게요. Shake out my knees, shake out my hips. Shake him down low. Shake out my feet. 머리는 어디 있지 우리 승현이? 머리 여기 있어요. 로우 shake out my hand. 배 어디 있어요? 배? 배 여기 있구나. 배를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배를 막 흔들까? 밑으로 흔들어 볼까? 이제 팔꿈치 한번 찾아볼까?
Where is your elbow? Elbows. 팔꿈치를 이렇게 흔들어요. 밑으로도. 시간.